반갑습니다. 네, 이태민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케이스하고 보호필름을 협찬을 받아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협찬 안 받고 제가 사비로 산 제품도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한번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는 아직 출시가 안 됐죠. 네, 근데 아이폰 12 미니 케이스도 이제 같이 제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제가 따로 이제 제작비는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제품만 지원을 받아서 제품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구독자분들한테 좀 나눠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좀 받았거든요. 일단 아이폰 12 미니 케이스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이폰 12 미니 5.4인치 돼 있죠. 일단 봉인 라벨 실을 제거를 하고 네,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 네, 아, 제일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오른쪽이 아이폰 12 미니고요. 네, 아이폰 12 미니고, 그 다음에 아이폰 12 프로. 네, 아이폰 12 미니가 상당히 작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포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개면, 네, 포개면 한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네, 윗면은 좀한 1cm 이상 남는 것 같고요. 네, 옆면도 훨씬 굵기가 얇습니다. 한이 정도? 이 정도 크기? 엄청 작을 것 같아요. 네. 딱 그립감이 정말 좋고, 요 정도, 요 정도. 이거는 아이폰 12 미니의 그 슬림핏 케이스예요. 네, 이거는 이제 범퍼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쪽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범퍼 케이스고, 이거는 슬림핏 케이스. 네, 필름을 벗겨내고. 와, 이게 진짜 슬림핏 케이스니까 실물 크기겠네요. 네, 이게 아이폰 12의 실제 크기. 네, 정말 얇습니다. 정말 작고. 이거는 아이폰 12 프로의 슬림핏 케이스인데요. 신지 모를 거고요. 네,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비닐을 벗겨내고,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프로 크기 차이입니다. 네. 아이폰 12 미니 정말 작을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게 랩시 크리스탈 슬림 케이스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신지 모루 에어로 핏 케이스예요. 왼쪽에 있는 게 랩시 슬림 소프트 케이스예요. 신지 모루 케이스가 제일 저렴하죠. 12 프로에다가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딱 끼웠을 때, 진짜 얇네요. 와, 이건 진짜 얇은데요? 완전 초박형. 진짜 얇은 거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크리스탈 슬림핏 케이스, 네, 이걸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PP 소재라고 해서 황변에 강하고요. 끼울 때나 벗길 때, 큰 불편함 없어요. 투명도는 신지모루 케이스가 제일 투명하네요. 유리처럼 네, 잘 보여요. 뒷면이 가격 제일 저렴하고 소재가 PC 소재예요. 네, PC 소재라서 황변에 제일 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얘는 딱 들어도 플라스틱 소리가 나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신지모루 네, 이렇게 적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실히 얘가 제일 투명한 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 누르는 거잘 눌리고요. 네, 잘 눌리고 업다운도 잘 눌리고 볼륨 버튼도 네, 쉽게 조정 가능하고 카메라도 보호가 잘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얘가 이제 가장 슬림한 대신에 얘가 보호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벗길 때 편하라고 모서리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좀 부서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얘를 한번 다시 끼워 볼게요. 확실히 얘를 끼우다가 얘 끼우니까 진짜 더 얇아요. 네, 더 얇고 그다음 얘는 여기 버튼이 아예 뚫려 있어요. 버튼이 뚫려 있어서 그냥 누르는 게 완전 그냥 생폰입니다. 네, 여기 다 뚫려 있어요. 완전 생폰이고 밑에는 이렇게 얘는 구멍마다 이렇게 똥똥똥 구멍마다 뚫려 있고 네, 구멍 잘 뚫려 있고요. 진짜 카메라도 잘 보호되는 것 같다. 진짜 여기가 딱딱해요, 되게. 카메라 주변 여기
그 보호하는 면이 딱 되게 딱딱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아무래도 얘도 잘 눌리긴 하는데 아예 이게 없어 버리니까 더 잘 눌리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케이스가 이 정도 좀 투명함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네, 그 생각은 들어요. 네. 랩시 슬림 소프트 케이스. 네, 얘를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진짜 말 그대로 그 TPU 소재 있죠? 네. 셋 다 뭐 유막 현상 그런 거 없고요. 확실히 뒷면에 이 도트를 해놔서 유막 현상은 절대 안 생기겠네요. 네. 그리고 랩시라고 이렇게 적어놨고, 네, 개인적으로 이거는 뺐으면 좋겠네요. 버튼 눌리는 거 잘 눌리고요. 되게 범퍼가 돼 있는 게 파손에는 제일 강한데 좀 못생겼죠. 네. 모서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좀 못생긴 부분은 있어요. 네. 그리고 황변에는 얘가 제일 약해요. 네, TPU 소재가 황변에는 제일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 보호가 제일 잘 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 제품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꼈을 때 굵기는 얘가 제일 굵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3종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무조건 싼 게 좋다 그러면 얘가 제일 싸죠. 네, 신지모로 케이스가 제일 쌉니다. 에어로핏. 네, 제일 투명하고. 네, 그리고 얘는 제일 얇아요. 진짜 얇습니다. 네, 진짜 이런 케이스 처음 봤어. 진짜 완전 얇고, 버튼도 여기 완전 뚫려 있어서 버튼 누르는 거는 얘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황변에 강하고요. 네, 요거 둘 다 황변에 강해요. 네, 황변에 강하고 얘는 충격 보호를 제일 잘 해준다. 황변에 약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네. 그 핸드폰을 많이 그 떨어뜨리신 분들은 얘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12 프로 네, 그 필름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랩시 다이아몬드 글래스 필름. 네. 오, 뭐가 되게 전문적으로 들어있네. 네. 닦을 수 있는. 네. 그게 먼저 들어있고. 오, 이런 것도 들어있네요. 비포 제거용 스틱. 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재활용해서 계속 쓸 수 있죠. 네. 요 필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붙여놓은 거는 휴대폰 살 때 주는 필름인데 확실히 얘보다 얘가 얇아요. 되게 엄청 얇습니다. 필름 가격은 14,900원이에요 0.3mm예요 투명하네요 진짜. 네. 일반적인 필름보다 3배 이상 긁힘에 강하다고 해요. 트루톤 디스플레이에 실제 색감으로 네, 비춰줄 수 있는 필름이고, 이게 유분이나 뭐 지문이나 이런 거에 네,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얘를 붙여볼게요. 기존의 거를 떼내고, 네, 기존 케이스를 떼고, 일단 얘로 이걸 닦아야겠죠. 네. 네, 이걸로 이제 한번 닦아줍니다. 와, 완전 잘 붙었어. 완벽해. 완벽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폰 12 프로와 미니의 케이스와 보호필름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총 3명에게 증정을 해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3가지를 이제 증정을 해 드릴 건데, 아이폰 12 미니 슬림 소프트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 12 프로 슬림 소프트 케이스, 그리고 중간에 아이폰 12 프로 크리스탈 슬림 케이스, 이렇게 3가지를 네, 증정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댓글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제품 한 가지만 네, 적어주시고요. 이메일은 적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셔야 되고,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지 당첨자 발표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발표는 11월 20일에 발표를 할게요.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